바닥에 대하여 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.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.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.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.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.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.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.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말한다. 더 이상 바닥은 없다고. 바닥은 없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.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. 그냥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. 이 시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. 바닥이 없는 인생은 사실 없는 거죠. 저도 일찍이 내 인생이 바닥에 굴러 떨어졌구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바닥의 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한테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. 내 인생에 왜 바닥이 존재하느냐? 그랬더니 물론 제 시적 상상 속에 있는 분이죠. 그분은 이 시의 마지막 구절, 우리 인생에 바닥이 있는 것은 그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.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의 바닥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바닥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더 깊은 어둠의 나락과 심년 속으로 빠져들겠지요. 빠져드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죽음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내가 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바닥이 존재함으로 해서 나는 그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면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바닥이 부정과 원망의 존재가 아니고 감사의 존재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의 바닥에 대하여 원망도 하지만 또한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에서 바닥을 그냥 딛고 일어서라는 것은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. 희망은 생명입니다. 우리는 희망을 잃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어쩌면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등산하실 때 바로 산의 정상에서부터 등산을 하십니까? 아니면 산의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걸어서 올라가십니까? 누구나 다 산의 밑바닥에서부터 정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. 그러면 정상은 왜 존재합니까? 바닥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은 존재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바닥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상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. 바닥의 가치를 폄하시키고 부정합니다. 사실은 바닥이 없으면 정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. 내 인생의 바닥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내 인생의 어떤 과정이나 내 인생의 어떤 정상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. 저는 이 바닥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닥을 부정하고 폄하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그 바닥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앞으로 그 가치에 우리는 보다 더 인생의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 바닥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